어쩌면 우리는 술과 안주에 영혼이 있는 이유는 그 음식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지면 다시 여러분은 누구와 왜 술을 드십니까? 가슴 저리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가 수많은 관계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술과 안주는 그 관계망에서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다리죠. 찾아오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떤 다리를 통해 상대에게 다가가시겠습니까? 옛날엔 설이 되면 값비싼 선물보다 그림과 글로 인사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마음속 그림을 그리듯 이번 설에는 누군가와 영혼이 있는 작은 주안장 하나를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애써 수고하셨는데 잘 우리 집에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 처음 술과 안주로 방송 소재를 정했을 때요, 조금 막막했습니다. 방송할 만큼의 내용이 있을까 하고요. 그러나 취재하면서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아직도 술과 안주, 우리 음식을 지키는 분들 때문에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소개한 술과 안주가 마트나 술집에서 구할 수는 없지만 세월에 술 한 잔씩 드시면서 이런 음식 문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해 세운 기획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 가겠습니다. 끝나서.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야, 뭐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